원곡 키대로 하셔야지만 리듬 느낌을 잘 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발의 코드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키를 바꾸셔서 카포를 끼고 기본 코드를 사용하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런 리듬 느낌이 안 나요. 왼손 뮤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커팅이랑은 틀리죠? 자, 여기도 이제 강세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You have my 이런 식으로 뮤트 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예, 이런 뮤트 톤은 계속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특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뒤에 베이스음을 슬라이드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6번 줄에서 아무 음이나 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음을 중간중간 내주시는데 이때 코드와 코드 사이 연결되기 한 박자 전에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모두 빼고 한마디 피트를 늘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 예, 원래 박자대로. 뮤트를 빼주시고 강세만 살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발의 코드를 잡으시다 보면은 약간 손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살짝 왼손 밑에 톤을 내주시면서 손의 힘을 풀어주시면은 더 연주하시기가 수월하시겠죠. 예, 다시 한 번만 한마디 비트 해볼게요.